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방송까지 했던 1장 무자본의 매니 편을 끝내고 2장 악의 시드머니 편을 시작할 텐데요. 본문은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45페이지까지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45페이지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그 악의 시드머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무자본 M&A에서 벌어지는 각종 기업 범죄들, 이 기업 범죄들이 결국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악의 무자본 M&A를 돕는 기업 사채 이런 자금들이 결국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명칭하는 게 악의 시드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의 시드머니 유형을 얘기를 할 텐데요. 과거에는 이 악의 시드머니, 이 기업 사채가 주로 거의 명동에서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요즘은 좀 많이 진화돼서 사모펀드나 아니면 투자조합, 아니면 일반 기업 형태에 숨어서, 또 때로는 저축은행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이런 무자본 M&A를 돕는,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진화됐어요. 갖고 명동에서는 주로 명동 사채 시장에서 자금은 기업이나 강좌 수표를 할인한다든가, 아니면 자금 세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뭐 그런 형식의 자금 운용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 코스닥 버블이 뜨면서 코스닥 시장에 자금 수요가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이 명동 사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명동 사채 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고 메커니즘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초창기에는 기업 사채 업자들도 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손실을 보고는 했는데, 그런데 점점 그 스킬이, 기업 사채 시장에서 채권 관리하는 스킬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른 명동 사채 업자들도 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죠. 그러다가 명동 기업 사채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는 사건이 바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마 그이 기업 사채 시장을 구분하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이, 이 기업 사채 시장에 큰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큰손들을 제가 A, B, C, D 형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A씨는 명동 사채시장에서 좀 유명하죠. 또 본인 어머니도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잘 하다가 옛날 몇년 전에 홈캐스트 사건에 엮여가지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죠.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치밀하게 사채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도 몇번 당시 코스닥 버블 때 저하고도 같이 이런 투자업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A씨가 있고요. 또 B 회장. 이 B 회장은 현재도 상장해서 한 네다섯 개를 운영하면서 기업인의 외피를 썼지만 실질적인 거는 사채업자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유명한 사건은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 그 회사를 뺏어오는 이런 걸로 좀 유명하고요. 또이 B씨는 검찰하고도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남부지검 금조부나 이런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몇번이 사람을
이 사람에 대한 내사를 벌이다가 그런데 그 내사 정보가 하루 막 다음 날이면 이 비회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사를 진행하기만 하면 그 다음 날은 이 비회장이 검찰청으로 와서 막 고위직 검사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건은 중단되는 일을 몇번 제가 목격을 했고요. 또이 비회장은 어떤 영업 범위가 커져가지고 조선일보 3사세들하고도 작은 거래를 해요. 한 언론사에서 지금도 아마 쫓고 있죠. 이 비회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명문대 출신 CC. 이 친구가 아마 명동 자금을 기업사채 시장으로 접목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연세대 통계학과 출신인데 굉장히 머리는 똑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명동 사채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영업 규모가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제일 컸었죠. 그 일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은 물론 자기가 거래했던 자금주들도 많이 손실을 보게 했죠. 지금 거의 퇴출된 상태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어떤 투사의 M&A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그래가지고 대낮에 조직폭력배들 간의 칼부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친구가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발로 검찰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구속시켜 달라고 해서 구속이 됐죠. 뭐 제일 안전하죠, 그곳이.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도 유명해요, 이 CC는. 그다음 또한 친구가 있는데 연예인 로드 매니저 출신 D씨예요. 이 친구는 사채 전주 중에서 좀 특이한 이력인데 연예계에서는 좀 유명해요. 그러다가 이 주식시장의 기업사채를 시장에 들어오면서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 친구가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 거기에서도 개입을 했었는데 역시 돈이 많고 그러니까 고위직 정관들을 사서 결국 조사는 받았지만 기소조차 안 됐어요. 2018년도에 한 기업인으로 변신했다가 지금은 그 회사를 팔고 그랬습니다. 다음 얘기할 사람이 신사동 이 회장인데요. 이 회장이 리먼브라더스 사태 전까지는 이 기업사채 시장, 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업사채 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 사람이 채권으로 갖고 있던 상장회사들이 뭐 수많은 업체들이 상장 폐지가 되고 또 가지고 있던 채권 주식값이 똥값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수천억을 날렸죠. 그리고 지금은 사채시장에서 퇴출된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사채왕이라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그 상상인 그룹이 유준원 회장인데, 유준원 회장도 사채업자 출신이죠. 그런데 이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기업 사채들이 거의 몰락을 하니까, 사채 시장이 무주공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기업 사채 방식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그 저축은행에서 과거 명동에서 하는 그런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M&A 자금 대출 이런 형식의 어떤 대출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어요. 그렇지만 역시 여러분도 방송에서 많이 봤듯이 이 사람도 굉장히 검찰하고 네트워크가 좋았죠. 그래서 한 번도 구속이 안 되다가
당시 MBC PD 수첩하고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이후에 구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석으로 나왔다 그래요. 지금도 암암리에 이런 기업 사채 업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파생된 그런 인물들이에요. 제가 책에서 이 장을 썼던 이유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 아기시드머니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그 아기시드머니가 주식시장에서 하는 역할들을 잘 이해를 해야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긴장하고 보다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썼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45페이지까지는 여기고 다음 방송에서는 이런 기업 사채들이 자금이 어떤 형식의 영업 형태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기업 사채 업자들이 영업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장을 할 텐데요. 강수 책 페이지 4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계에 있던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기자분들이 제 방송이나 제 책을 많이 본다고 해요. 많이들 보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보고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놔야 잘못된 기대기 소리도 듣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자본시장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보다 좀 정확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기업사채업자들이 영업방식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화이팅!